자, 제 앞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특급 게스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오중의 찐팬이라고 말씀하실. 자,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미동부 지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명창 김정희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우,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모셨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지연 씨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큰 결심하고 가서 잘해야지 그러고 왔습니다. 네. 자, 제가 민요를 우리 김정희 명창의 사사를 받았어요. 잘은 못하지만 저의 가창력은 다 우리 김정희 선생님에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하게 또 얼마 전에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대선 투표 동료 콘서트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아, 이 시국에 무슨 콘서트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이 콘서트를 또 성황리에 마치셨다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네. 그 트롯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렇죠. 뭐 트롯이 옛날에는 뭐 퇴폐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들 그 못하게 하고 네. 또 예를 들면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들은 그 뭐 눈물과 네. 한숨과 이래서 이제 다 그 막아서 네. 못하게 했고 네, 네. 이랬는데 이제 다시 이게 부활이 돼가지고 네.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요즘 뭐 새로운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기존에 뭐 나훈아 씨도 신곡을 내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네. 정말 여기를 틀어도 저기를 틀어도 트로트가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트로트를 좀 주제로 이 콘서트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이제 트로트를 이제 다시 한번 부활시켜보자 하고 네. 이제 이번에 대선에 네. 그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네.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여기서 줌이라든지 유튜브가 이제 아직은 열악을 해서 네. 조금 실수한 게 좀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준비들을 다 했는데도 여기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 그렇죠.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요. 그게 힘들죠. 네. 그 화상으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콘서트를 하시면서 어떤 노래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요새 유행하는 가요 트로트나 네. 또 이번에 또 나훈아 선생님이 했던 네. 그 테스 형도 오. 제가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아. 옛날 흘러간 노래도 네, 네. 했고 네. 한 열세 곡 했습니다. 아니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네.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직 이제 이거 시도도 안 됐고 여기 트롯 가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옛날에는 트롯 가수 생활도 했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했는데 네. 또 같이 했던 사람이 다니엘 김이라고 네. 이번에 2020 네. 코리안 위크에서 그 트롯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2등으로 당첨된 네. 그분하고 같이 아. 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또 한 곡 좀 들어봐야 되는데 테스 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조금만 저한테 뭐 지금 시키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엄청 뭐 테스 형 그 조금만 요즘에 진짜 인기가 많아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아직은 못 외워서요. 가사를 몰라서. 네. 그 하이라이트 네. 부분 후렴구 테스 형. 아, 그 테스 문자... 형. 와. 세상이 왜 이래. 아.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 와 이렇게 나가요. 야 여러분 저는 바로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막 오 이렇게 막 온몸에 막 전율이 어머 너무 시원하네요. 사실 요즘에 그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이 트로트만큼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래도 없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교가 들어가서 어려운 노래가 또 트로트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트롯이 네. 우리나라 전통 민요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꺾기라든지 네. 이런 게 참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나훈아 네. 선생님이 네.
요새 뭐 트롯이면 전부 다 꺾기로 나훈아 선생님 흉내를 많이 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옛날에 민요를 했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텔레비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기가 그거 민요를 배우고 나서 네. 이제 그 이 가요를 네.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꺾기를 4월 FM 2부가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이 트롯이 그 민요를 좀 하고 나면은 네. 트롯은 쉬워져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네. 민요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트롯 가수 생활도 좀 했었지만 그 전에 네. 근데 굉장히 쉬워졌어요. 민요를 하고 나서는. 민요에서 그 꺾기 뭐 이런 그렇죠. 기술들이 트로트 트로트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를 좀 잘 부르게 하는 그 그렇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흡을 네. 이제 민요를 배우게 되면 이제 호흡을 어디서부터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면은 네네. 좀 민요가 저 가요가 쉬워지죠. 트로트를 할 때 요것만 잘 주의를 하면은 맛깔스럽게 부를 수 있다. 그런 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발음을 좀 세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네. 이제 노래는 들이마셨다가 이제 숨을 내뱉는 거에 이제 노래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면서 네. 이제 노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받침을 어디다가 붙이느냐. 우리나라는 받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받침 특히 또 우리 가요에는 그러니까는 동백아 이거는 노래가 아니죠. 동백이 되죠. 동백 그렇지 백. 네. 그거 받침을 거의 밑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위에다 붙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백 이런 것보다 동백에다 위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 거. 네. 배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그다음에 예, 그렇죠. 아가씨도 백아 그 자리에서 또 네. 가시 이렇게 나가요 소리가. 아 이제 민요도 거의 비슷해요. 예,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근데 네, 좀 더 맛깔스럽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군요. 이제 그거를 이제 흉내만 내다 보면은 네. 꺾기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꺾어서 위에다가 갖다 놓고 위에다 네. 갖다 놓고. 나훈아 선생님이나 이제 그 가수들의 그 네. 그거를 자세히 들어보면 받침들을 다 위에다가 붙이는 거를 좀 느낄 거예요. 그런 걸 느껴야 네. 아, 이 사람이 이제 트롯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훈아의 테스형을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트로트 극장을 선생님과 또 함께 해볼게요. 자, 어디에다가 악센트를 줘서 받침을 잘 살렸는지 요거를 좀 함께 들어보세요. 트로트 극장! 자, 오늘 트로트 극장은 우리 명창 김정희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자, 꽁트를 잘 들으시고요. 과연 어떤 트로트를 토대로 만든 꽁트인지 그 트로트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카톡 아이디 FM877, FM877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꽁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이 오빠는 언제 오시는 거야? 오늘은 꼭 편지를 드려야 하는데 엄마가 보기 전에 빨리 드려야 하는데 왜 안 오시지? 어머! 자기 오빠 오시네. 오빠! 오빠! 동혁이 오빠! 어? 너는 하숙집 정이 아니니? 네가 무슨 일이니? 오빠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니, 왜? 이거요. 이게 뭐니?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정이야,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잖니?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알면 나는 쫓겨날 텐데 이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몰래 편지를 주는 거지요. 오빠도 참. 어? 이러면 안 돼. 한참 공부할 나이에. 어? 오빠, 저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만날 수는 있잖아요. 정이야, 그러면 말이다.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말이다. 첫눈이 오는 날, 요 앞 기차역에서 만나자꾸나. 정말이요? 오빠 진짜죠? 그럼 물론이지. 대신 정말 네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야 한다. 네, 오빠. 저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그래. 오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봬요. 애원이야. 정희에게. 정희야, 오빠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간다. 너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고맙구나.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길 바란다. 오빠, 동혁이 오빠. 오빠, 제가 공부 꼭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첫눈 오면 오빠랑 만나기로 한 곳에서 기다릴게요. 몇 년 후. 아, 첫눈이다! 아, 떨려. 오늘 드디어 동혁이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걸까? 빨리 나가봐야지. 근데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네. 근데 왜 안 오시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안 오시지? 아, 추워. 눈이 무릎까지 왔어. 아, 추워라. 왜 안 오시지? 점점 어두워져서 밤인데. 안 오시는 건지 못 오시는 건지. 동혁 오빠 어디에요?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했잖아요. 바람 불어 얼어붙어 가는데 내 마음만 애간장 녹이는구나. 오빠, 오빠. 자, 과연 오늘의 꽁트는 어떤 트로트를 토대로 만든 꽁트일까요? 첫눈이 오는 날 만나자고 했어요. 이야, 새벽부터 기다렸나봐요. 근데 무릎까지 눈이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오빠가 오지를 않아요. 자, 과연 어떤 꽁트를 토대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트로트를 토대로 이 꽁트를 만들었을까요? 야, 우리 김정희 선생님 연기력이, 와, 정말, 야. 지금 이 연기력이요, 꽁트가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우리 대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야, 우리 한님께서도 신나는 트로트 극장, 와, 이렇게 보내주시고, 정답을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야, 그렇죠, 여러분. 과연 오늘의 꽁트는 어떤 트로트를 토대로 만든 꽁트일까요? 힌트 좀 주세요. 아, 힌트요? 네. 이건 드리고 말 것도 없네요, 힌트가. 강력한 힌트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아, 난 동혁이 오빠라고 해서. 네, 동혁이 오빠. 아, 아, 요게 조금 힌트가 될 것 같네요. 요게 정말 강력한 힌트죠, 어떻게 보면. 네. 동혁이 오빠. 네. 성은 안 가르쳐줘. 성은 못 가르쳐드려요. 네. 네. 아. 이 굉장히 큰 힌트, 동혁이 오빠. 안 오시는 건지 못 오시는 건지. 그렇죠. 글쎄요. 그러네요. 네, 이게 아주 큰 힌트였습니다, 여러분. 자, 퀴즈 정답 FM877 카톡 아이디 FM877로 여러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이 노래 그 정답을 발표를 하고 우리 김정희 선생님과는 또 인사를 나눠야 돼요.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퀴즈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어요. 자, 선생님. 네. 오늘 이 트로트 극장의 정답은 뭡니까? 안동역에서. 동혁이 오빠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성은 안 씌웠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민요 명창 김정희 선생님과 함께 꾸며봤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로트 극장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불러만 주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요새 그 트롯이 대세인데 트롯 많이 부르세요. 우리 정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과 서른과.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나가시면서요, 그 시원하게 민요로 인사해 주세요. 네, 음악이 나오니까. 무슨... 아, 네, 조금 줄여드릴게요.
안녕, 안녕.